여기서 잠깐, 본 영상은 치킨매니아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, 제가 드디어 광고를 받았어요! 네 여러분, 저 광고 받았어요. 광고, 제 유튜브 인생 처음으로 광고라는 것을 드디어 찍게 되었습니다. JJTV 구독 플리즈. 치킨 왔어요. 광고입니다. 아, 제가 살다 유튜브를 하면서 광고를 다 받아보네요. 아, 저를 믿어주신 우리 치킨 브랜드 치킨 매니아, 짜잔!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원래 이렇게 광고 때리면 이렇게 많이 주시나요? 배 터지겠는데? 편집까지 이렇게 또 정성스럽게 또. 자, 잔잔한 부금. 오케이. 투JJ님. JJ님 안녕하세요. 치킨 매니아입니다. 평소 JJ님의 동영상을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데 이렇게 브랜디드 컨텐츠 제작 제의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, 제가 더 감사하죠. 뭐 감사하고 그래요. 저희 치킨 매니아의 대표 치킨 메뉴들과 인기가 많은 사이드 메뉴들을 보내드렸으니 맛보시고 원하시는 메뉴를 골라서 촬영해주시면 됩니다. 아, 이걸 다 먹으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골라서 또 하라고. 배려심. 맛에는 자신이 있으니 만약 저희 메뉴가 맛이 없다면 JJ님께서 평상시에 하시던 대로 과감하게, 거침없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. 그럼 재미있는 동영상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치킨 매니아, 이야, 감사합니다. 아, 저를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. 평상시 하던 대로 과감하게, 거침없이. 근데 조금 잘못 보신 게, 제가 치킨은 과감하게 거침없이가 아니고 다 맛있게 잘 먹어요. 아, 개쩔었는데. 이거 진짜 개쩔었다. 아, 맛있어요. 아, 그렇잖아요. 어떻게 사람이, 에? 치느님을 감히 사람이 욕을 하니까 저는 욕 못해요. 치킨은 욕 못해. 자, 이렇게 하나, 그리고 둘,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치킨들을 보내주셨는데, 저는 둘 중에 조금 더 반짝거리는 이 녀석으로 가겠습니다. 너는 정했다! 치킨 매니아의 불새 치킨입니다. 야, 이게 엄청나게 화끈한 맛을 가지고 있는 치킨이라고 합니다. 뭐 현존하는 치킨 중에 가장 매운맛을 자랑한다고 하는데, 보면 위에 막 베트남 매운 고추 이렇게 썰어서 올라가 있고, 향 자체도 알싸하면서 매콤한 향이 솔솔 올라옵니다. 보시면은 여기 이게 치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새우튀김까지 이렇게 곁들여져 있어요. 이거 맛있겠는데? 자, 그러면 매운 음식을 대할 때는 안전이 좀 제일이기 때문에 좀 안전을 생각해서 장갑 좀 이렇게 껴주고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치킨은 다리부터 먹어야죠. 역시나 다 이렇게 베트남 매운 고추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걸 그대로 먹어야죠. 떼고 먹는 거 아니죠. 뭐 얼마나 믿겠어. 맛있는데 그냥? 일단 이렇게 첫 입을 먹을 때는 맵다는 생각보다 맛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오거든요. 이 감칠맛이 잘 도네. 맛있어. 자, 다리 하나 더. 자, 새우튀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탱글탱글해. 아, 이거 맵네. 아, 땀 나네. 이게 처음부터 확 올라오는 게 아닌데, 아, 이게 얼마나 믿겠어. 잠깐만, 수건 갖고 와야겠는데? 와, 씨. 여러분, 이거 매워요. 맵고. 제가 매운 음식을 많이 먹어봤잖아요. 뭐, 송주 블랙면도 먹어봤고, 뒤진다 돈가스도 먹어봤고, 신길동 매운 짬뽕도 먹어봤고, 그 정도로 막 사람이 먹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이 매운 거 아니에요. 맛있게 매워요. 그니까 어느 정도냐면은,
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 닭발 있죠. 그 정도의 맵기인데 와 화끈한 게 확 올라와요. 왔다. 근데 감칠맛이 되게 맛있게 돌아요. 그래갖고 맵고 땀은 나기 시작하고 입은 타들어가도 멈출 수는 없어. 매운데 맛있어요. 얼마나 믿겠어. 정말 맛있고 정말 화끈한 감칠맛이 돋는 엄청난 치킨인데 딱 한 가지 제가 광고주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땀을 흘리게 만드네. 와 이 광고라서 좀 깔끔하게 딱 찍고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와 이거 뭐 이거 여러분 저 여기 바코드 찍고 먹을게요. 뭐 어쩔 수 없어요. 바코드 그냥 찍을게요. 찍고 남자답게 딱 화끈하게 바코드 찍어버리고 먹을게요. 어쩔 수가 없어요. 땀 많이 난다 이거. 아 치킨물을 미리 꺼내놨어야 되는데. 자 그리고 여러분 콜라 코카콜라입니다. 펩시 아니에요. 화끈한 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나 닭발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100% 좋아합니다. 와 뭔가 닭발 먹을 때 여러분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. 매워서 사람이 짜증은 나는데 이거 멈출 수가 없어. 계속 먹게 돼. 맛있으니까. 와. 이 짭짤하면서 감칠맛 도는 그것 때문에 못 멈춰. 이거 못 멈춰. 오 예. 예. 불새 치킨이랑 먹으면은 최고의 궁합이라는데 어디 얼마나 궁합이 좋은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워. 조심해. 뜨거워. 확실히 매운 거 딱 먹고 치즈가 들어가 주니까 뭔가 중화가 되네요. 아, 궁합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매운 거 한 입 먹고 치즈 섞인 스파게티를 딱 해서 오케이.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잔잔하게 남았어요. 잔잔하게 애매하게 남았어요. 요럴 때 어떻게 해요? 얘도 다 먹었겠다. 빡. 아 이거는 밥이랑 먹어야 돼. 이거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뭔가 되게 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맛이에요. 밥 반찬 같기도 해. 그러니까 어떡해요. 같이 먹어야 돼. 잔잔하게 남은 것들 새우 이거 딱 긁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밥이랑 같이 먹으면 요거 이거 아유 마지막은 싹싹 긁어갖고 네 밥이랑 이렇게 먹어야지 후회가 남지 않아요. 맵긴 맵다. 얼마나 맵겠어. 불맛이 있는데? 뭐지? 그러네 불맛이 있네. 불맛 있고 매콤하고 달달하고 감칠맛 돌고 이거 어떻게 맛이 없어 이게.
잘 먹었습니다. 치킨 매니아의 불새 치킨. 오, 진짜 매콤해요. 와. 근데 혀가 뽑힐 정도의 그 매콤함은 아니고 또 불닭볶음면보다 또 좀 맵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딱 맛있는 구간을 딱 잘 잡은 매콤함이에요. 이 치킨은 제가 봤을 때 이거 한번 시켜 먹고 뭔가 딱 꽂히잖아요? 이것만 먹을 것 같은 치킨이에요. 정말 그 정도로 매력이 있는 치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. 아, 제가 아까 이게 매운 걸 보내주셔가지고 광고주님 살짝 뭐라고 할 뻔했는데 근데 내가 잘못한 거잖아. 생각해보면 내가 이거 올렸잖아. 가겠습니다. 내 잘못이지 뭐. 야, 안 매운 거 하나 먹어볼까? 자, 여러분 이거는요 새우치킨이에요. 새우치킨. 아, 얘를 먹었으면 멀쩡하게 리뷰를 했겠네. 이거 맛있어요 이것도. 그러니까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불새치킨을 드시면서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스트레스도 확 푸시면 되고, 그게 아닌 분들은 새우치킨 시켜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새우튀김과 치킨이 감칠맛 나는 양념을 만나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네,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오랜만에 맛있는 치킨 먹방을 해봤습니다. 네,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신 치킨 매니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는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제 군대 치킨 시켜 드시게.